협회 통합 초대 회장을 맡고 있는 윤종욱 회장님 만나겠습니다. 취임하신 지 1년이 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소감이 어떠십니까? 처음 그 통합협회가 출범하기 전까지는 네. 아시다시피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연합회와의 어떤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도 있었지만 고충도 있었고 해서 어렵게 아마 마무리가 잘 되어서 통합협회가 출범을 했는데 감회가 참 깊고요. 그 다음에 그 제가 1년 동안 이런 과정을 거쳐 나오면서 막 느끼는 점은 안타까움도 참 많습니다. 안타까움이라는 것은 막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원칙에서 벗어난 일들이라 하더라도 자기한테 유리하면 삼키고, 그것이 또 정의로움에 그 표출을 하더라도 자기한테 약간이라도 손해가 끼친다면 자꾸 그 배척을 하려는 이런 마음가짐을 보고 상당히 많이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평상시에도 항상 지구의 실무자들이나 지구 회장님들의 어떤 건의에 귀 기울이고 언제든지 건의할 수 있는 어떤 틀을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놔서 정책에 반영을 하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기장에서는 물론이고 경기장 외에서도 선수나 지도자들이나 심지어 학부모들까지의 어떤 건의도 항상 수렴을 해서 또 우리 실무팀들 협의와 회의를 통해서 결과가 문제가 없고 바람직하다면 항상 채택을 하고 수정을 해야 될 것이 있으면 바로바로 고쳐나가는 그런 정책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김천도 그렇고 예천, 그다음에 용양, 과거에 있던 집으로 역할을 하던 단체들이 몇 군데가 지금 조금 전에 질문하신 관리단체가 아니고 네. 생활체육연합회와 엘리트협회와 통합을 했으면서도 차기 집행부 출범을 아예 못해서 연말부로 협회가 없어진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상태가 되고 또 아예 생활체육과 엘리트협회가 통합 자체를 못해서 지금까지도 협회 결성을 못하고 있는 데가 있고 그래서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보장 이 기본 단위고 그다음에 학교의 팀이 기본 단위라고 본다면은 시즌은 그래도 다 최소한 적게는 뭐 10여 개, 20여 개의 도장과 팀을 이렇게 합쳐서 그렇게 회원들이 존재를 하는데 본부에서는 이 뭐 팀도 없고 도장도 한 개 도장 내지 두 개, 뭐 좀 많으면 뭐 서너 개 이런 지역이 군부가 절반을 넘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협회의 기능이 또는 협회의 역할이 과연 필요한가 저는 의문점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제 생각 같으면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협회 결성을 못했던 군 지역에 너무나 회원 수가 미진한 부분이라면 협회라는 것은 회원들의 권익을 서로 옹호하고 그 다음에 선수 육성과 운동하는 사람들의 어떤 여가 선용을 통해서 운동을 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선수들의 기량을 또 향상시키고 우수선수 발굴하고 지원하고 이런 데 역점 사업인데 그거는 뒷전이고 어떤 임원들이 자기들의 어떤 행세하는 데 이용하는 도구로 전락한다면 그건 협회의 기능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면은 그런 군부 지역은 이웃 지역과 연대해서 연합회를 공동 연합회를 꾸려서 협회의 기능을 사실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먼저 그 전국 체육 대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에 이제 회장에 선출되고 처음 출전한 대회에서 6위를 했습니다. 6위를 했는데 중상위권 전국에 이렇게 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좀 걱정이 약간 되는 것이 작년까지 사실은 우리 고등부 선수들의 전력이 상당히 전국에 상위권이었습니다. 특히 여자 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우수 선수들이 많았는데 이 선수들이 전부 졸업을 하면서 막 진학 또는 취업을 하면서 타시도로 전부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력 공백이 조금 걱정은 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또 육성을 해서 또 키워나가야 되는 어떤 과제고 그래서 전체적인 성적에는 큰 영향은 없다고 보고 조금 쳐져달라도 바로 보완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그 생활대축전에는 우리가 사실을 그렇습니다. 제대로 정비를 다 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종합 우승을 했습니다. 저도 그 깜짝 놀랄 정도의 어떤 좋은 성적을 올려서 또 혹시 미진한 부분이 좀 잘 보완해서 성적을 유지하고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도장 활성화는 관련된 부분은 참 언제나 항상 그 문제를 안고 우리가 그 대비를 하고 또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첫째 도장 활성화 지원은 소극적인 부분은 어떤 그 지도자들이 도장을 운영하는 방법 또는 지도하는 방법 그다음에 그 수련생과 학부형들하고 그 접근하는 방법 여러 가지에 대해서 다방면에 걸쳐서 전국적으로 명망 있는 지도자들을 초빙을 해서 강습회를 개최를 하고 그다음에 또 대한태권도협회 도장 그 활성화 지원팀들 그 지원도 받아서 또 세미나도 열고 이런 걸 계속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 봄에 처음으로 그 사업에다가 역점 사업에 하나 추가를 했는 것이 뭐냐면 회원 단합 체육대를 하나 넣었습니다. 네. 그래서 태권도 대회가 아닌 소위 말하는 그 오락성 네. 어떤 대회 서로 간에 참 웃고 즐기고 화합할 수 있는 네. 그러한 성격의 대회를 해서 영천체육관에서 하루 동안 아주 참 즐거운 그런 한 마당을 한번 펼쳐봤습니다. 보니까 정말 그 임원들과 그 각 지부의 임원들, 회원들한테 섞여서 참 웃으면서 뒹굴고 네. 같이 참 아무 조건 없고 네. 승패가 없는 그런 마당에서 어울림을 딱 보니까 네. 필요하다면 한 두 번이라도 연차적으로 늘려서라도 그것이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늘려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전국 태권도협회 그 결제 라인은 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상근 직원들이 4명입니다. 네. 여자 직원, 경리 직원이 한 명이 있고 네. 그다음 사무차장이 두 사람, 그다음 사무국장이 한 사람 네.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업무에 결제 라인에 있는 부회장 중에 행정부회장이 행정부회장 상근은 아닙니다. 네. 그러고 또 회장인 제가 직접적으로 아직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협회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행정 시스템상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지속적으로 공금을 이용한다든지 횡령을 한다든지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있다든지. 예, 그렇습니다. 늘 나오는 얘기지만 회장님께서 행정을 너무 잘 아시니까 너무 꼼꼼하다. 어떨 때는 너무 직설적이다. 예. 그냥 즉각적으로 반응을 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엊그저께 대회에서도 그런 일이 좀 있었다고 그러는데 예, 예. 회장님 원래 스타일이시죠? 어떤 업무에 입에 가지고 기본이 자꾸 흐트러진다는 것은 처음부터 제가 자꾸 나서고 그 어필하고 이러면 자꾸 간섭이 되는데 그거보다는 처음에는 반드시 짚을 거는 짚고 모르는 것은 가르쳐서 바로 잡아 놓습니다. 근데 그것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집중과 관심이 조금 해이해졌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 탁 실수했다 그러면 바로 나가서 그렇게 따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지금 즉시 해결을 합니다. 하는 편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도 근데 회장님이 너무 별나다 또는 너무 많이 알아서 다 간섭을 한다 이러는데 착각입니다. 저는 안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간섭을. 그래서 단 계속적으로 그렇게 반복 실수를 안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하더라도
그것이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저는 1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원래 올 연말까지 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1년으로 보고 있을 때 그래서 뭐 기본적인 것만 공정하게 잘 돌아가면 회장 역할은 뻔하지 않습니까? 뭐 전체적인 정책 기반하고 실무자들 일을 하는데 잘할 수 있도록 길 열어주고 등 두드려주고 그게 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올 연말까지만 한번 지켜봐 주시죠.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주안점이라 그러면은 어차피 협회 운영은 그 뭐 경기에 너무 치우쳐도 안 될 것이고 경기 결국은 도장 운영 지도자들의 어떤 자질의 함양, 그다음에 경기력 어떤 그 향상에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다방면에 걸쳐서 어떤 정책이 위반이 돼야 되고 그게 또 걸맞는 또 시행이 되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뭐 한 가지 주안점이라고 뭐 생각하기는 어렵겠지만은 경기력 향상이 먼저 우선 선행이 돼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어떤 회원들의 도장 운영에 관한 지원 이것은 또 필수적으로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뭐 전반적으로 협회 뭐 그 두 가지 외에 행정 기반의 구축 그 다음에 제가 그 경기장에서 추구하고 있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멋있고 아름다운 경기장을 만들자 하는 그 슬로건을 항상 주창을 하는데요. 그 멋있고 아름다운 경기장은 그냥 구호에 그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협회의 그 실무 임원들이 경기를 정말 사랑하고 정말 멋있게 아름답게 꾸려가려고 많은 계획이 있다면 좀 심판들이 내가 심판인데 무엇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을 강박하는 것을 하지 않고 알고 공정하게 한다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나는 지도자들은 정말로 아끼는 사람은 저절로 사랑하는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과 아끼는 마음이 표출이 되면 바로 그것이 멋도 생겨나고 자꾸 고인이 멋도 살아가고 아름다운 경기장으로 변모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구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